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어트 로그입니다. 오늘은 카니버 식단 및 키토제닉 식단을 진행하면서 겪는 변비에 관한 이유와 해결법에 관해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변비에 관한 정의부터 내려볼게요. 변비는 의학적으로 배변이 3일에서 4일에 한 번 미만인 경우로 정의되지만 정상적인 배변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또한 배에 통증, 복부 팽만이 있는 경우를 변비로 정의 내립니다. 즉, 카니버 식단을 시작한 뒤 자신이 평소보다 화장실을 가던 횟수가 줄었다고 해서 변비라고 정의 내릴 수 없습니다. 식이섬유는 체내에서 소화되지 않고 그것들이 직접 변의 크기와 양을 늘리지만 고기는 소화가 잘 되며 변의 크기를 작게 만들고 양도 적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배변 횟수가 잦았던 분들이 배변 횟수가 적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변비로 착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로 변비이신 분들을 위해 이유와 해결법에 관해 나눠볼게요. 첫 번째, 수분 부족. 충분한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몸은 탈수와 싸우기 위해 대장으로부터 물을 끌어옵니다. 그러면 대변에 수분이 공급되지 않고 대변이 마르게 되어 장을 통과하기 어렵게 됩니다. 우리는 음식에서 수분의 3분의 1을 공급받는데요. 카니버 식단을 하게 되면 일반적 식단과 비교해서 음식에 함유된 수분량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일반 식단을 할 때보다 좀 더 충분한 수분 공급이 필요합니다. 솔루션. 첫 번째, 물을 충분히 마셔주세요. 일반 식단보다 3분의 1 더 마셔주세요. 두 번째, 알코올, 카페인 등 이뇨작용과 탈수를 일으키는 음료를 피하세요. 두 번째, 나트륨 불균형. 우리는 식단이 바뀔 때 나트륨의 균형이 변하곤 합니다. 특히 저탄수화물 식단은 몸속에 나트륨을 잡아두지 않고 배출시키며 카니버 식단의 경우 무탄수화물 식단에 가깝고 가공식품을 거의 먹지 않기 때문에 평소 몸이 가지고 있던 나트륨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몸이 나트륨을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부종 개선에 효과적인 식단입니다. 솔루션. 식단에 좋은 소금을 충분히 공급해주세요. 주겸 히말라야산 핑크솔트, 천일염등. 세 번째, 유제품의 섭취. 보통 유제품은 소화장애, 위장장애와 관련이 있으나 사람에 따라서 변비를 유발시킵니다. 솔루션. 자신이 식단에 너무 많은 유제품을 추가한 것이 아닌지 체크해주세요. 네 번째, 마그네슘 결핍. 마그네슘의 결핍은 변비의 원인이 됩니다. 보통 마그네슘은 견과류, 씨앗, 콩, 생선, 요거트, 100% 다크초콜릿에 있습니다. 솔루션. 마그네슘을 보충해주세요. 마그네슘 글라시네이트 형태로 하루에 400에서 600mg 섭취해주시고 만약 변비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마그네슘 시트레이트 형태로 섭취해주세요. 다섯 번째, 오메가3 결핍. 오메가3가 결핍되면 변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솔루션. 연어, 연어알, 등푸른 생선, 오메가3 보충제 또는 그라스페드 비프로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특히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는 데도 매우 도움이 되며 체중 감량에 중요한 미네랄 중 하나입니다. 여섯 번째, 활동량 부족. 스트레스, 불안 등의 변비에 작용되는 긴장을 줄이는 데도 운동이 도움이 되며 활동량의 증가가 변을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 온찜 7팩.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원활한 장 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매일 아침에 온 찜질팩을 배에 해주시면 원활한 장 운동 및 신체에 도움이 됩니다. 요약하자면, 첫 번째, 자신이 진짜 변비인지 확인하기. 두 번째, 충분한 수분 공급 및 카페인 알코올 줄이기. 세 번째, 나트륨 균형 맞춰주기. 좋은 소금 섭취해주기. 네 번째, 자신의 식단에 유제품이 너무 많은 건 아닌지 확인하기. 다섯 번째, 마그네슘 보충해주기. 여섯 번째, 오메가3 보충해주기. 일곱 번째, 활동량 증가시키기. 여덟 번째, 온 찜질팩 해주기. 로 카니보어 및 저탄수화물 식단 시 변비에 관한 해결법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카니보어 식단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안녕!